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봐주실 것은 130페이지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와 관련되어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날 효력 상실한다. 효력 잃는다. 그 중에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이시는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실효되고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시는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이시는 되는 다음 날 가로하셨습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 방금 보셨던 앞서 시간에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시는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가로 해놓으시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이시는 되는 다음날 이시는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실시 계획의 효력 잃은 경우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는 실시 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 효력 잃은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상실한다. 이걸 다 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박스 속에 2번과 관련되어 효력 잃은 다음 날 효력 잃는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실시 계획 효력 잃은 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 잃는다. 하나는 다음 날 들어가고 하나는 다음 날 안 들어갑니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십니다.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 개요 보셨고 1단계에 관계된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자에 관한 내용 보셨는데 시행자는 이반권자이고 비행정청의 경우는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2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저 실시 계획은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 보셨는데 여기 실효 규정과 관련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와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간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실시계획 실효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5년간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후 실시 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었는데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경우에는 그리고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몇 년?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후 실시 계획이 고시되었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면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된 사항은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지되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체가 효력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 실효 규정 때문에 실시계획 실효 규정 때문에 20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이 실효되게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한다. 실시계획 실효된 날 효력 상실한다. 실시계획 실효된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결정 고시하고 몇 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돼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년 차에 만약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저 첫 번째 경우 우리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몇 년? 5년간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19년 차에 실시계 고시되고 또 5년의 시간이 지나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24년 차 되는 다음 날까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제서야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시계획 실효된 날이 시설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24년 차 되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실효된 날, 실시계획 실효된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지금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5년 되는 다음 날, 7년 되는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게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이때는 실시계획 실효된 날 또 다음 날이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 실효된 날 효력 상실하게 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를 봐주십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이다? 실시계획 고시한 날. 효력,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공익사업에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땅을 공용 수용 방식으로 공용 환지 방식으로 공용 환권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필요한 땅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서 공사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충분한 정당한 보상을 했지만 시가의 절반입니다. 반면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도시개발사업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하게 되면 네모 반듯한 대지가 나오게 되는데 종전 농지 소유자에게 개발사업 완료된 환지, 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공용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환지 방식은 개발사업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한다, 땅으로 보상한다.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15평짜리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32평 아파트의 분양권으로 전환되고
정비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30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용환권 방식은 권리 교환의 준말입니다. 15평 아파트 소유권을 분양권을 바꿨다가 저 분양권을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을 공용환권이라 하고, 저 공용환권 방식은 정비 사업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시점은 언제? 2단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시행에 고시하게 되면 바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대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재결 신청은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 있을 때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의 그 보상금이 적정한지를 알아보는 절차를 재결 신청이라는데, 이 재결 신청은 시행 기간 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9페이지에 토지 수용 사용 사셨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일시 사용 찾으셨죠? 저 일시 사용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하는 것입니까? 인접한 땅이 하는 겁니까? 인접한 땅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못하고 오직 뭐만? 사용만. 그래서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 요건은 무엇이다? 실시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게 되셨으면 우리 13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1번 관계서류의 무료 열람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1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번 서류 송달 차시였죠. 동원의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분명하여, 이해관계인부터 거소 불분명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 추정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공시 송달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무연고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에 가라. 서류 송달할 필요가 있지만 그 주소지를 모르게 된다고 하면 이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공시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추정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부터 승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공시 송달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면 결정권자의 승인 받은 때 공시 송달할 수 있는데, 하나 기억하기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관할 관청이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 중에 이반권자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세 개. 지형도면 작성, 단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 세 가지 뺀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결정권자이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관할 관청은 항상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결정권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반권자 처리하는 세 가지 사항 뺀 나머지 인허가는 누구가? 결정권자의 관할관청.
관할이라는 것을 밖에 놓습니다. 그러면 공수들 모두 정리된 겁니다. 이반권자는 몇 개만 한다? 세 개만 한다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분할 시행이란 말 있습니다. 여기는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한 줄 밑에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여기는 우리가 공법이 다 끝났을 때 가능한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할할 수 있는 것과 결합하여 사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합하여 사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등을 사업하게 되었을 때 서울부터 목포까지 고속도로 만드는데 한 개 회사에 맡기게 되면 이 사업은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한 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한계에 따라 사업 시행 기간은 길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여러 공구로 쪼개어 고속도로 설치 사업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합, 통합 없습니다. 반면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과 결합 가능하고 통합 없습니다. 제가 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남양주 왕숙지구를 왕숙1지구와 한 10km 떨어진 곳에 왕숙2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장소에 도시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방식이라 한다?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요즘은 한남 3구역과 한남 10구역이거든요. 아니, 한남 5구역이거든요. 대신 지금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남 3구역이 인기 있지만 한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용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한남 5구역도 그만큼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남 3구역에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세대수는 500세대이고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정비사업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한남 5구역의 개발 사업이 아파트 건설하는 세대수는 1000세대인데 조합원이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잘 될 겁니다. 대신 얘를 묶으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 형태를 뭐라 한다? 통합. 그러면 공급한 아파트 세대수가 1500세대이고 조합원이 1200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정비사업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 형태를 뭐라 한다? 통합.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시설 사업은 분할 방식으로만 시행하시 결합 방식은 있다 없다? 없다.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경우는 분할 결합 모두 가능하다. 유독 결합 방식이 안 되는 것은 뭐만? 시설 사업만 결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서류 송달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억하실 것이 이반권자가 하나라는 것은 몇 개? 세 개만.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인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며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있어서는 분할 방식은 가능하지만 결합 방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이 파트를 열심히 하실 거죠. 이 수용이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부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이다? 실시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십니다. 5번 타인 토지 출입 등은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제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좋은 이야기 있지만 얘도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구제 권리구제 찾았습니다. 우리 이것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개요 정리할 때 사업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10년, 20년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몇 단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1단계 도시군 계획설 부지 결정되고 2단계 시행자 결정되었을 때 실시계획 고시 전에는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죠. 그러면 1단계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실시계획 고시하고 수용할 때까지 이 땅은 시행자 소유이다? 개인 사유지이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사유지에는 원래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중요합니까?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게 되면 공익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한다 못한다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매수 청구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매도 매수이겠습니까? 수용 청구이겠습니까? 수용 청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결정 고시한 날부터 언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기 때문에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실효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 10년 남았거든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땅 사달라 그 의미인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뭐 할 땅이다? 시행자가 수용 안 해가니 시행자가 수용 안 해가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10년간 고통받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강제 수용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뭐란다? 매수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의 정확한 의미는 수용 청구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하실 것은 바로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제1절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개발 행위 찾으셨죠? 143페이지입니다.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추정없습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 건축부터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한다 못한다? 못한다. 허가 없이 그냥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건 불법 행위로서 교도소에 몇 년 동안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 그것만 반응습니다. 하던 박스 이야기는 워낙 글씨 작지 않습니까? 보란 이야기입니까? 보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제2절 지키십니다. 제2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제3절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 차시였죠. 별표 3개 놓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제가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시간만 끌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한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의되게 되면 몇 년 지나야만 효력 상실한다? 20년.
그러면 10년간 도시군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못했고 토지 시행자로부터 보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걸 참다 참다 못 참으니 뭐 해달라? 땅을 사달라. 정확하게는 매수 청구이지만 정확 법률 명칭은 매수 청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용 청구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이 청구권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 정리하게 되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인지 그걸 가늠하는 것이 이 매수 청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양가 1번 매수 청구권자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 이거 길지 않습니까? 얘를 시험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지목대 추천했습니다.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 그래서 땅만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집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도 함께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는 토지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매수 의무자입니다. 토지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에게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 시행자 찾으셨죠. 시행자 모십니다. 그리고 2번은 재미로 오십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철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철도공사.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도로공사. 그래서 법률로 이미 사업시행자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매수 청구권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10년간 사업시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 고유되면 주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만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인 도로 용지에 지목 전, 밥, 과수원, 농지인 경우에는 이 땅은 원래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을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 전답 소유자가 10년, 20년 동안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지만 사업을 안 하고 보상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농사짓는데 하등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규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라고 하면 우리 청와대라는 건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청와대 대자가 건물 택자인데 지목대인 토지는 바로 건물 건축하는 땅을 말합니다.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을 때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분은 규제 받는 중이고 그 규제가 몇 년간? 10년간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규제를 참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만 도시군 개설 사업이 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참지 못하고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수용해달라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1단계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 2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2단계는 시행자 실시 계획입니다. 2단계 절차가 진행되어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저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겠지만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만 되어 있고 2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동네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서는 누가 만든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이반권자 시행하지만 그 이반권자 중에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 특광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고 다만 2단계 절차가 진행되어 시행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하면 저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매수 청구 상대방은 특광시군이고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 잠깐 보십니다. 양가사업은 매수 절차 차시였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안 해놓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에게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청구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 상대방에게 매수 청구하면 그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이 매수 여부 결정 통지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한다. 특광시군에게도 알린다. 특광시군에게도 알려주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몇 년 내 매수해야 된다.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얘를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 매수 방법 찾으셨죠? 매수 방법 찾았습니다. 근데 매수 방법 위에 동그라미 2번 잠깐 봐주십니다. 동그라미 2번과 양가로 1번 원칙을 묶어놓습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가격 동그라미 놓습니다. 매수 절차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가격이 나오게 되면 이 가격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여기 시가는 시장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가 감정평가액 말고 딱 두 번에 걸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대해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어디에 정한다? 시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공치법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사가라 그 매수 청구입니까? 수용해 달란 청구입니까? 그러면 수용 가격은 어디에 정한다? 공치법. 수용을 시가대로 수용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용하면 어디에? 공치법. 저 공치법 적용하게 되면 시가의 반값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한번 엉뚱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거 빼고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공법의 기본 가격이고 공시지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공시가는 공법에 나오는 금액 아닙니다. 나중에 농지법에 예외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방법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이 매수 청구에 따라 매수해 주는 것과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사주는 경우 있거든요.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채법에 따라 현금 매수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 찾으셨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누가 발행하겠습니까? 중앙행정청이 발행하겠습니까?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1번입니다.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2.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현재 살지 않는 분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업무 목적 취득한 게 아닌 걸 말합니다. 그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천 초과 가로해 놓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칙적인 매수 방법은 공지법에 정하는 가격을 무엇으로?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네 번에 걸친 채권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되면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다면 앞에 도시로 시작하는 도시군 개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는 행정청이 발행하는 채권 제도가 아닙니다. 이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제도이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상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제도를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합니다. 그중에 지금 당장 기억하실 것은 현재 공법상 채권 제도는 몇 개 있다? 네 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있는데 도시로 시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는 행정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도시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는 공통된 단어로 상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김영증권과 무기민증권 공부하셨는데 토지를 상환받을 자, 주택상환받을 자가 명확해야만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발행 방식은 기명 증권 방식으로 발행한다. 무기명 증권 아닙니다.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상환 받을 자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채권에 상환 받을 자가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렇게만 지금은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는 매수청구와 관련된 매수청구권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인 경우에는 현금 대신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3%, 4%, 5% 아닙니다. 요즘 시중금융기관에서 연 5%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 한 3일 만에 마감됐다던데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라고 하면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제정신 아닌 상태이고 아마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들이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 지시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업무용 토지. 또는 부재 토지 소유자 소유 토지로서 그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절차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상환 기간 10년이라는 것만 봐놓습니다. 우리 2번 보게 되면 상환기간 및 이율 찾으셨죠? 도시군 개설 채권 상환기간 몇 년?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군 개설 부지와 관련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시군 개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나는 대박 난 것이다. 쪽박 직전이다. 쪽박 직전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앞에 고속도로나 또는 KTX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대박날 위치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편입되게 되면 나는 반값밖에 못 받거든요. 완전 쪽박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관심을 보이는 나이는 20대, 30대이겠습니까? 40대 중반부터이겠습니까? 40대 중반부터입니다. 만약 20, 30대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숟가락 색깔이 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저 40대 중반에 땅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지되었습니다. 진짜 재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중반에 투자한 땅이 지목대라고 하면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 수용해달라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한번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게 되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날 시행했거든요. 그 당시 환갑 잔치는 중요했다. 별 볼일 없다. 그 당시엔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별 볼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환갑 잔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0대가 투자한 땅이 비업무용 토지였다고 하면 저 60대였을 때 환갑 잔치 편하게 치르라고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 상대방이 특방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70이 되게 되는데 이 70대도 뭔가 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잔치는 뭐다? 칠순잔치입니다. 근데 팔순잔치도 있고 모두 있는데 2003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 산다는 거 별로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 80인 분도 씩씩하게 등산 다니시고 철근도 떡볶이 씹어드시듯이 잘근잘근 씹어드시더라고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에는 뭐 80, 90, 100세 되었을 때 잔치할 생각에 대해서는 좀 없었나 봅니다. 달랑 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다? 칠순잔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10년 지나 칠순잔치하라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은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로서 얼마? 환갑잔치하라고 3천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이 3천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 60을 둘로 나누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갑대 3천 가지고 잔치 잘하라고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저걸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발 행위 찾았습니다.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 허가 받아 개발행 허가 추천했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번 매수하지 아니하기 결정한 경우 2번 매수 결정한 일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안 해준 것이죠. 그럴 때 A, B, C, D 4개 묶어놓습니다. 단독택으로 3층 이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하십니다. 매수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매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원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항상 불허가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수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상황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3층 이하의 광의 단독택 여기에 광의 단독택이라면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택은 3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하에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 만들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허가 내주지 않는데 이번에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누구에 알려준다? 특광시군에게 알려줌으로써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곳에 3층짜리 단독택, 3층짜리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제 특광시군도 알아만 허가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46페이지 첫 번째 줄 특별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왜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는지 알리는지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와 관련되어 우리는 대상, 절차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해제 권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십니다. 1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5절 도시군 계획서를 실효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서에 대하여 그 고실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20년 추천했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서는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서 부지는 10년, 20년이었습니다. 1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매수 청구. 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실효.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나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해 나갈 겁니다.